2020년 10월 30일 마지막 금요일. 여보, 우리 새아를 위해서 오늘 주식을 하나 사야 되는데 선택해봐. 새아야, 새아는 어떤 거? 새아 요즘에 유튜브에 관심 있잖아, 그지? 유튜브 구독해주는 게 중요하지, 그지? 유튜브 구독해주고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면 누가 돈을 버는지 알아? 구글이라는 아저씨가 돈을 벌어. 그래서 구글이라는 아저씨가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 구글 주식이 근데 엄청 비싸 지금. 그래서 아빠가 QQQ를 지금 사줄까? 아니면 지난달처럼 AT&T를 사줄까? 지금 걱정이야. 우리 세아는 지금 뭐 유튜브, 우리 지금 피치가 장래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네요. 여보, 당신의 의견은 어떤 거야? QQQ 아니면 AT&T? 아무거나 사? 관심 없다 이거야? 새아 QQQ? 오케이, 알았어. AT&T, 이건 전화기 회사야. 아니면 새아는 유튜브 회사가 더 좋잖아, 그치? 오늘은 QQQ 한 줄을 우리 새아의 미래를 위해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까 새아가 QQQ 사달라고 한 거, QQQ 마이너스 0.61%.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현금가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조금 지정가를 조금 높은 가격으로 하니까 매도가 체결됐어. 시장가를 하지 말고 이렇게 증거금이 부족하다고 나올 때는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 새 아빠가 한주 샀어. 안녕.